당시 정유라 씨는 선발전에서 4위로 마감해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채널A가 이 당락을 결정했던 마지막 라운드 영상을 입수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검증해 봤는데요. 정 씨가 실수를 남발하고도 다른 선수들보다 후한 점수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합장에 들어서는 정유라 씨. 한 구간당 10점씩이 배점된 전체 25개 구간에서 기량을 겨루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3라운드 경기에 나섰습니다. 한 구간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는 6점 이상.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5점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는 국가대표 선발전 당락을 결정할 이날 3라운드에서 큰 실수를 남발하고도 평균 7점에 가까운 후한 점수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먼저 말이 달리면서 두 박자마다 왼발과 오른발에 바꾸는 2보 답보변환 동작. 말의 앞발과 뒷발이 동시에 바뀌어 같은 쪽을 향해야 하는데 정 씨의 말은 앞발만 바뀌고 뒷발은 바뀌지 않습니다. 뒷발 두 개를 같이 내딛더니 아예 스텝이 꼬인 채로 달리기도 합니다. 뒷다리가 정상적으로 구부 리듬이 안 나왔을 경우에 5점,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 했을 경우에는 2점, 3점까지. 정 씨는 7번의 2보 답보 변환 가운데 3번을 실수했고, 3박자마다 발을 바꾸는 3보 답보 변환에서도 뒷다리가 엉키는 실수를 했습니다. 말이 달리는 구보 상태에서 원한 바퀴를 도는 이 동작은 피루엣 기술입니다. 그런데 정 씨의 말은 구보 상태로 원을 도는가 싶더니 갑자기 걷는 걸음으로 보법이 바뀝니다. 그거는 이제 그두 배의 점수예요. 잘못하면 점수를 많이 까먹을 수 있고. 4점 정도 돼요, 제가 보면. 말이 저항하며 고개를 들어올리는가 하면 8m 원을 돌아야 하는데 10m 원을 도는 등큰 실수들도 이어집니다. 대한승마협회는 마장마술은 일부 구간에서 실수가 있어도 다른 구간에서 만회가 가능하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발전 당시 채점지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